자동차도 진입입니다. 오일을 갈았더니 아주 차가 부드럽네요. 네. 지금은 신골 현장에서 출발을 했는데 다시 귀가하는 중에 역으로 신골 현장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. 그 신골 현장을 차로 지나가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신골 현장에서 공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차인 것 같기도 한데 지금 거의 다 현장에 다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예,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바로 오른쪽 우측, 우측이 신골 현장이죠. 주유소인데. 예, 버스 정류장을 지나면은 예. 자, 지금은 다 철수를 했습니다. 300m 우회차도 옆길입니다. 이어서 360m 우회전입니다. 자, 지금 보고 있는 화면 현장이 바로 신골이 발생했던 현장인데 지금 조금 꺼멓게 진하게 보이는 현장이 그 신골 바로 메꿨던 자리입니다. 고개를 지나가면서 한번 천천히 지나가면서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뭐 차량 통행들이 많지는 않은 시간이거든요. 아까 그 사각 길이가 몇 미터 몇 미터 정도 된다 그랬죠? 대략 여기서 길이가 한 10m. 그다음에 차로가 3차로를 막았네요. 여기 직사각형. 네, 여기 부분. 바로 여기면서 3차로. 네네네. 70km. 네, 3차로. 네, 여기를 다 8m 곱하기 메꿨던 현장이 되겠습니다. 이제는 귀가를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복다우자님이 저희 집까지 택배를 해주고 가신다고 해서 저는 또 마음 편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좌회전입니다. 3 차로를 이용하세요. 의리의 우리 탐사대, 의리의 탐사대입니다.